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 2023년이 되면서 캠핑을 시작한 지 벌써 2년 반이 훌쩍 지났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매했던 가성비 캠핑 용품들을 1년 동안 사용하고 리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1년을 주기로 어떤 가성비 장비들이 계속 살아남는지 리뷰를 남겨보자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성비 캠핑 장비 2년 후라는 주제로 제가 가성비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년 반이 되겠네요. 해당 영상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년 동안은 잘 살아남았지만 2년까지는 버티지 못한 캠핑 장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2년 후 고장난 캠핑 장비, 사용량이 줄어든 제품, 사용하고 있지만 살짝 불편함을 느끼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장비들의 1년 후 리뷰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후 고장난 캠핑 장비들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최애템이었던 레오파트 LED 랜턴이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명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23,000원인가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충전이 되지도 않고 키면은 이렇게 나와요, 불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아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어두웠던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첫 LED 랜턴이었기에 사실 많은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틀어놔도 아침까지 밝은 빛을 비춰주었던 소중한 메인 랜턴이었는데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충전시켜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던 크레모아 랜턴을 메인 랜턴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캠핑 장비들을 처음에 막 구매를 하면서 과연 캠핑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캠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캠핑을 즐기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기게 되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차박 캠핑에서 처음으로 크레모아 랜턴을 사용해 보았는데 눈도 아프지 않고 빛 밝기 조절과 두 가지 모드로 빛의 색깔을 정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 랜턴과 다르게 와 너무 좋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마 첫 랜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둔한 걸 수도 있고 처음이라 그런 거겠죠? 조금 더 사용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한 이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랜턴과 같은 장비는 밤의 안전과도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랜턴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매했던 가성비 랜턴을 사용했을 때도 2년 동안 밤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지만 배터리가 어느 순간 충전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빛이 어두우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빛이 어둡게 되면 야외 활동을 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이나 팩에 걸려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정들었던 가성비 랜턴을 이제는 보내고 앞으로 밤을 환히 비춰줄 크레모아 랜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전함을 채워봅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 폴딩 박스입니다. 처음에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둘 중에 한 개가 먼저 망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폴딩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납과 테이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물건을 많이 넣고 들게 되면서 무게 때문에 부서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개는 접히는 부분이 이미 부서졌고 다른 한 개도 지금 사용 중이긴 한데 박스 옆쪽으로 접히는 부분이 살짝 깨져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물건을 넣고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폴딩 박스가 지탱할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스스로 가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에도 잘 버티는 좀 더 튼튼한 캠핑 박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새로운 니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르라는 캠핑 박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리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사용량이 줄어서 잘 쓰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풀맨 블랙 단조 타프팩 30cm입니다. 이 단조팩은 1년 전 가성비 캠핑 장비 리뷰 영상에서 제가 평생을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팩이었습니다. 지금도 고장나거나 부러진 부분도 없이 멀쩡하지만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타프 스크린 같이 큰 텐트를 피칭하거나 바람이 심할 때 이런 30cm 팩을 항상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텐트가 바람에 강한 돔 텐트 또는 일체형 차박 텐트와 같이 크기가 작아진 텐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30cm 팩은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팩다운이 재밌긴 하지만 30cm의 긴 팩을 박는 것은 재미보다는 점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20cm 단조 팩을 사용해서 팩다운을 하기 시작했는데 겨울이 되고 땅이 얼기 시작하면서 20cm 팩마저 다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동계 캠핑을 하면서 언땅에 팩이 잘 들어가지 않는 장면을 구독자님께서 보시고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해바라기님께서 추천해주신 팩은 핑거 단조팩인데 동계에 사용할 수 있는 12cm의 짧은 팩이에요. 팩이 짧기 때문에 고정하기도 편하고 크지 않은 텐트를 고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굳이 깊게 팩다운을 하지 않아도 팩다운 후에 자연히 팩이 땅에 얼어붙게 되면서 텐트도 잘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릴렉스 체어입니다. 캠핑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납과 무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릴렉스 체어보다는 좀 더 가볍고 부피가 작은 모델로 샀더라면 이란 생각이 종종 들어요. 덩치가 커서 차에 실으면 꽉 차거든요. 요즘에 5,000원짜리 다이소 접이식 의자를 물건 받침대로 사용하려다가 한번 의자로 사용해봤는데 편하기도 하고 수납과 설치, 철수도 너무 간단해서 밖에서 잠깐씩 불멍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성비 장비 1년 후 사용 후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터저그 같은 경우에는 1박을 위주로 캠핑을 다니는 저에게는 지난 여름에도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캠핑 스타일이 스텔스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캠핑이 스텔스 모드로 바뀌는데 아이스박스랑 무슨 상관인지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샀던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 때문에 아이스박스에도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어서 겉표면에 물방울 매침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놓고 쓰면 사실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스텔스 차박을 할 때 차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로 때문에 매트나 이불이 젖을 수도 있어서 지금은 천으로 된 플럿백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건 캠핑 스타일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줄어든 부분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했던 아이스박스가 가격 그리고 성능도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스박스거든요. 혹시 아이스박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은지 비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은 하지만 살짝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오그캐평 릴선 20m입니다.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는 릴선이긴 한데 사용하다 보니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사각형 프레임 안에 릴선이 감겨 있어서 한번 줄이 꼬이게 되면 푸는데 정말 힘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줄을 감을 때 그 줄이 꼬였던 모양인지 릴선을 푸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영하 11도라 날씨도 너무 춥고 전기장판도 빨리 틀어야 하는데 릴선이 풀리지 않아 결국 캠장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릴선이 안에서 엉켜버려가지고 전기선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캠장님한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캠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릴선을 풀긴 했는데 힘이랑 시간도 많이 들고 바쁘신데 너무너무 죄송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을 때도 되게 조심해서 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캠장님께서 릴선도 겨울이 되면 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릴선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들었던 생각은 줄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풀고 싶어도 프레임 안으로 손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프레임을 나사를 풀어서 아예 벗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감을 때 조심해서 감으면 되겠지만 조심조심 감게 되어도 한번 부주의로 꼬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선이 풀리지 않아 아예 프레임이 없는 릴선이면 조금 감고 푸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베나키 불멍 화로대입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아베나키 불멍 화로대도 역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력으로 화로대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서 잘 접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화로대이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크게 없지만 사용 후 접어서 케이스에 넣을 때 변형이 되어서 접어도 계속 벌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화로대 받침대는 제가 부주의로 어디에 버린 것 같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운딩 해머. 머리 있는 부분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거였구나. 좀 달랑달랑하네. 이거 조이면 되는 거 아닌가? 조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 나사가 있어서 그걸 조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고쳐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가성비 장비들 중에서 여전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는 반면 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2년을 넘기지 못한 장비들도 있었어요. 이번 가성비 제품 2년 후 영상은 개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진 점을 꼭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